의외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 많으신데요. 레고랜드가 문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도야? 국민들 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 오판으로 인해서 정말 호미로 막을 걸 네. 지금 사태는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는 강원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레고랜드가 강원도에 있어라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미 지난 어린이날 5월 5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이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주차장이 비싸다 뭐 이런 논란도 많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이런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정말 이 개발했을 경우 지역사회 예. 경제 얼마나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면 그리고 수익에 대한 배분 여러 가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는 거고 계약을 이제 어그러뜨리는 행위는 굉장히 신뢰를 금이 가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1년에 이제 강원도 지자체가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영국계 테마파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자, 40만 평의 땅에 땅은 우리가 무상으로 10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여기에 있는 이 자금도 지자체인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레고랜드를 설리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문화재 발굴됐고요. 네. 예산 때문에 지연돼서 당초 예상보다 7년 지연돼서 올해 개장을 했는데 의외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수익이 예상보다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문제 발단은 강원도 산하 이제 공기업을 내세워서 이른바 이제 중도개발공사를 내세워서 네.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 만기가 돌아오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다가 발을 뺀 겁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이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들이 대부분 증권사들이에요. 그게 2,050억이죠? 맞습니다. 네. 2,050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뱃절하나 못 갚겠다라고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 지자체의 채권은 이게 부도가 나면 중앙정부가 메꿔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국공채 수준으로 대접을 받는 최우량 회사채가 부도가 났으니 채권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후순위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한전이라는 네. 여긴 한전은 트리플 A등급이거든요. 네, 네. 가스공사, 도로공사 내놨던 채권이 줄줄이 다 유찰이 된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강원도뿐만이 아닐 텐데 지금 전 세계 13개 지자체 내에 있는 26개 프로젝트가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상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네.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처럼 지자체가 보증했다가 발을 빼박게 드리면 이 채권자는 다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경색되면서 전체의 돈줄이 경색, 뭐 돈맥경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트리거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국감에서도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이제 개입을 했는데 지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 이 상황을 몰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이게 2,050억 PR에다가 지금 50조 들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50조만 들어가면 다행이겠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시스템이 멈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정부 정책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멈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가 그걸 갖다가 못 갚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금융위와 일체 협의사항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전에 사실 이 지방정부가 일종의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는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정부가 파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이걸 못 갚겠다고 하는 거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금융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몸으로 비유하면 혈맥, 핏줄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혈전이 하나 생기면 동맥경화를 네. 일으키거나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치솟고 있어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는 마당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채권을 갖다가 먼저 팔까를 고민하는 시점에 네. 이런 식으로 채권을 갖다가 못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혈전을 갖다가 폭발시키는 행위거든요. 이걸 갖다가 예상하지 못했다? 그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령 뭐 경제가 빵빵 돌아가고 현재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빚을 못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 나머지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들,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기업들한테 죽으라는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채권 시장이 신뢰로 움직이는데 전체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돈줄이 마르면서 뭐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죠. 뭐 L건설사, 뭐 T건설사가 곧 부도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뭐 줄 도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들이 지금 그 팔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가령 뭐 이제 한전만 하더라도 이제 적자가 많으니까 사실 올해 채권 발행이 한 20몇 조 정도 되는데 네. 채권이라고 하면은 국공채에 거의 준하는 수준인데 예. 그것도 잘 안 팔리고 있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채들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은 예. 사실 시중에 자금을 갖다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업채라든지 그나마 이제 채권들 같은 경우는 거의 팔리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단기채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520조 원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의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사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려요. 좋은 기업들, 가령 뭐 한화솔루션이라든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기업채 시장에서 거의 뭐 돈을 못 빌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강원의 어떤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은 돈맥 경화를 갖다가 일으키고 예.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소장님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네. 아니야, A, B, C, P가 뭐길래 네. 내가 저걸 알아야 돼? 예. 아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PF가 뭐야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느냐. 일단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융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왜냐? 예. 이렇게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높은 이자를 줬다? 예. 이건 코픽스 금리라는 은행의 자본 조달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매달 15일 발표되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아. 이건 대출 이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 둔천주관과 같은 굉장히 유망한 평상시 같으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 PF라는 게 신용이 담보가 아니라 분양 실적을 담보라는 거거든요. 네. 평상시 같으면 강남 4구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단군 일에 최대 경쟁률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완전히 안정된 사업조차도 지금 PF 발행이 좌절됐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시공사들 4곳인데 십시일반 나눠서 이제 갚고 내년 일반 분양할 때까지는 금융회사, 금융 부담을 시공사들이 다 져야 합니다. 분양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분양가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 올라가는 거고요. 앞서 이제 지난 주말엔 찌라시가 돌았어요. 증권가에. 네. 앞서 얘기했던 이니셜 회사에 예, 증권사뿐 아니라 중소건설사가 위험합니다. 어디로 넘어간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바로 주가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아하, 아, 지금 회사채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국민인, 소비자인 나한테, 대출자인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제 정치 성향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 정부와의 맺은 계약을 예.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잘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계약서상에 이상하다. 이게 정말 노예 계약 아니야라는 부분이 예. 있어요. 100년간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낼 수 없는 구조인 건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정말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 하다 보니까 네. 신용이 깨졌기 때문에 이 지자체발 불안이 전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어야 되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책임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 최문순 지사, 현 김진태 지사 이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아마 정치적 이해관계로 예. 서로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죠. 예. 물론 뭐 전임자도 야, 이 계약서 내용
뭐 물론 이제 강원도라는 입지 때문에 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계약 조건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유불리는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금 완공돼서 지금 성황리에 지금 테마파크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계약 자체를 뒤집는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자,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23일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규모 지원책을 부랴부랴 내놨습니다. 또 20일에는 채안펀드죠. 채권시장 안정펀드 여유 재원을 이용해서 또 기업 어음을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적절한 대응일까요? 아니면 언발의 오줌누기일까요? 일단은 어떤 커다란 위기가 발생을 하면 한 세 네. 가지 정도를 갖다 충족해야 시장은 좀 안정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죠. 근데 이제 50조 원 정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유동성이 될 거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뭐 총재께서도 거기 이제 동참을 하셨는데 뭐 기재부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이쪽 유동성을 갖다가 물론 이제 그 어떤 사태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는 뭐 13개 지자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어떤 보증이죠. 그걸 갖다가 예. 이제 무조건 뭐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성 제고에 나섰는데 사실 아까 그 이인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외신에서 한국 정부의 어떤 정치 성향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흐트러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재고를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움직임 예.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정책 전환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 조절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피벗 시작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어떤 주장들이 좀 강하게 실리면은 예. 그래도 좀 금리가 연준의 금리가 미국 금리라든지 이런 쪽의 금리들이 좀 안정되면은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 심각한 금융 위기로 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그리고 윤석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